네, 이재경의 시사청담 시작하겠습니다. 박사님. 예. 우길기가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예. 어이가 없어요? 어? 예, 참.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요. 예. 과거에도 뭐 합동훈련 때 한 두어 번 정도 이제 들어온 적은 있긴 있었는데. 예. 이렇게 잔잔하고 조용하고. 정부가 이렇게 아니야. 저 우길기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들어온 적은 처음인 것 같고, 특히 이제 관계가 이제 한일 관계가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원칙적으로 한 거죠. 일본이 계속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우린 피해자니까. 예, 너 가해자 아니야. 그렇죠. 가해자 인정해야 돼. 예, 예. 그래서 합동 훈련 올 때 우길기 달지 말라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해서, 근데 일본이 안 왔죠. 안 왔죠. 예, 이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정표를 하나 만든 거죠. 니네 계속 그 우길기 자꾸 달고 오면 우린 너랑 같이 안 할 거야 라고는 신호를 한번 몇 년 전에 줬던 건데 이걸 다 뒤집은 거예요. 그쵸. 근데 아니 뭐 좋아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왜 서경덕 교수님이라고 정말 이 일본 문제, 일본의 과거 역사 문제에 대해서 정말 평생 걸쳐 지금 하고 계신 분이 네. 우길기는 전범기다 라고 얘기했는데 국방부. 오히려 오늘은 국방부가 나서서 자위함기하고 우길기는 다르다. 아, 달라요 좀? 아니 근데 그림은 사진을 보니까 예. 그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상세히 말씀 안 드릴게요. 가운데 있냐 네. 왼쪽인가 오른쪽에 약간 치우쳐 있냐의 차이만 아, 있을 뿐이지 예. 본질적으로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게 원래는 우길 승천기죠. 예. 태양천도라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예. 대동아고 영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제 흰색 바탕에 그냥 빨간색 이 원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그 왜 옆 말씀하신 빛이 이제 차차차 퍼져 나가는 이것 때문에. 근데 다만 이게 한 가운데 있냐, 그러니까 어느 쪽에 치우쳐 있냐를 놓고 국방부가 너무 친절하게 그래서 이건 우길기가 아니야라고 말을 했대는데. 네. 근데 너무 웃긴 건 일본의 외무성에서 또 공식적으로 말한 게 자위함기는 우길기 일종이야. 가운데 있든 약간 옆으로 치우쳐 있든 본질적으로 저건 우길기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은 또 나서서 그건 우길기가 아니야. 진짜. 우기기가 아니야 진짜. 대한민국 예. 국방부 장관은 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국토와 지금 나오네요. 그렇죠. 이게 치우쳐 있는 거고 가운데 있는 거. 예, 예, 이게 예, 아니다 이거지. 예, 이걸 보고 같은 게 아니야. 그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예. 부동시는 아니잖아요. 부동시 되면 군대 못 가지. 아니 그렇죠. 더군다나 뭐 북한에 가서 허리 꼿꼿하게 피면 뭐가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거는 마치 되게 엄청나게 대한민국의 자존심 역시 네. 국방부는 저래야 돼 뭐 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막상 일본하고의 한일 관계에서 우길기조차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문제제기 못하는 것에선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우리는 그 사이에 우리나라 영토에 우길기단 군함이 들어오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주도 어디 예. 남방에서 훈련한다면서 예, 미국하고 예. 같이 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육상으로 올라오고 예,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한반도로 올라오고 아, 그렇죠. 거지. 뭐 그건 이미 예. 우리 저희 한국 전쟁 때도 이미 일본군은 물러간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도 일부 일본군이 이미 국내에 와서 작전 활동을 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게 공식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게 사실 그게 없는 일, 안 될 일,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경험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아니 독도 문제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예. 일본 제국주의가 이제 망해왔고 폭망해서 예.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 예. 떨어졌어요. 그 일본 조선 충독부 예. 그가 가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지만. 아, 그럼요. 니네들은 식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게 100년 뒤에 다시 예. 다시 올 거다. 야, 예. 100년 맞추겠네. 아, 그럼요. 그리고 또 아시지만 역사상 네. 일부러 무기나 이런 것들 다 안 거두고 가고 흩어놓고 하는 바람에 우리 해방 3년사 역사를 보십시오. 예. 왜 그렇게 총이 우리가 무슨 미국도 아니었던 나라가 왜 그렇게 총이 많아요? 왜 이렇게 암살을 많이 당하고 왜 이렇게 결국 그 무기들이 흐르고 흘러서 다 내부에서 결국은 독립운동가들이 하여간 뭔가 좌우의 갈등 속에서 사람들이 결국은 총을 죽어나간 일들을 네. 어떤 단초를 제공한 것도 일본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공식 역사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지금 이런 별거 아닌 거 아, 무슨 뭐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이러실 분이 계실 거지만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러니까 과거에 시작되는 1894년입니까? 청일전쟁에 벌어졌을 때 그걸 계기로 해서 일본군이 그렇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북한과 우리 갈등이 생긴다면 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요. 똑같은 언제든지 과거의 역사 패턴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예, 언제든지 개입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랑 마찬가지인 건데요. 일본이 군국주의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우길기가 전범기예요. 전범기를 달고 이게 근데 참 흥미로운 게 일본이 패망 이후에 일본이 해군을 이제 재건할 때 이미 이 길을 썼다는 거야. 제가 저희가 전해줘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일본은 제대로 된 역사적 반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간 달았으니까 야, 우리 다 지금까지 달고 왔는데 왜? 왜 니네만 뭐라고 해? 라고 하는 논리를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듯이 네. 일본이 군국주의로 가면 갈수록 이 피해는 1차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오냐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유럽의 어느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고. 그렇지. 그렇겠습니까? 중국이요? 차마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핵무기가 있고 있는데. 중국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예. 흘러버리려면 니네 나라의 국내에 뿌려. 그럼요. 호수에 쓰고 농업용수에 쓰고. 왜 그건 안 하면서 예, 그거 안 하면 바다에 흘리냐는데 마찬가지로 일본인 군국주의로 가서 이런 식의 행위들을 계속 빈번하게 할 때 직접적인 피해는 전부 누구에게 오냐면 한국에 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지금 노라고 못하고 있다는 거야. 한국 정부가 아무런 얘기를 해. 뭡니까? 한국 정부에 있는 그 국무위원들하고 청와대에 계신 분들, 아니,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은 그 사람들이 한국인 피해요. 그러니까 일본인 피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 북한이 인공위성 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어제 나온 보도 보니까 뭐 무섭더라고요. 막 뭐 거의 가만히 우리가 뭐 할 것도 할 수 있는 수단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거의 가만히 안 내비두겠다. 막 북한이 쏘는 거는 뭐가 위반이다 이러면서 막 강경 발언을 하는데 일본이 우길기를 달고 한반도 영토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진짜 누구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 아니, 저는 이런 모순을 못 견디겠어요. 아니, 차라리, 그래, 뭐, 북한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일본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뭐, 차라리 이러면, 아, 그래, 이 정부의 외교 기조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거구나. 뭐,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예. 근데 북한한테는 과도하게 말을 하고, 왜 막상 일본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이러니까 도대체 이 정부 외교 정책은 뭔가, 국민들이 다들 요즘 분열이 올 것 같아요. 혼란스러워요, 이게 너무. 참, 야, 우길기 상상이 되십니까? 일본이 우길기를 달고서 했던 만행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인과 한국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민족들을 엄청나게 살해했죠. 예. 생체 실험. 또 뭡니까? 예. 비인간적인, 뭐, 비인도적인, 이거 지금까지도 다 발표인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런 상황인데, 이걸 저희가 그냥 이러고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하는 게 저희는 너무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 우길기를 달고서 우리 한국의 그 조상들, 한국의 백성들을 살해하고 만행했던 이 우길기를 이거를 윤석열 정권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한다고 하는 윤석열 정권에서 이 부산항에 입항하는 것을 허용한다. 알겠습니다. 독일은 하겐 크루이스. 국가에서 법으로 그거는 들고 나오면 그냥 막 그대로 예를 그대로 들면 가는 거죠. 그대로 아웃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일본은 이미 이제 일본 국내 정치에서 이걸 지금 통제 못 하고 통제 안 하고 있으니까 아니 일본은 그렇다고 칩니다. 네. 우리는 왜 우리가 왜 이러냐는 거죠. 우리가 왜? 일본이 선진국이니까. 그게 사대주의 일본을 좋아하니까 그게 뭔가요 그게 대체 일본을 좋아하니까 일본 석계도 좋아하고 오므라이스 좋아하니까 아니, 그거랑 이거랑은 다른 문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좋은 한일관계를 위해서도 이런 걸 허용하고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진짜 역사가 불과 100년도 안 된 지금 참 알겠습니다. 참 100년 만에 돌아온다고 조선 총독부가 얘기하고 돌아오고 있네요 지금 그렇게 보면은 참 심각한 일인데. 자, 집회 자유를 그렇게 자유를 좋아하시는 분이 자유를 제한하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일단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자체가요. 네. 이 헌법학자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보수 진보를 넘나들고 모두 문제제기를 하는 법이 이 집시법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헌법에는 집회에 대한 집회 자유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거의 무제한적으로 장을 하는 게 저희 헌법에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집시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안 된다라고 하는 일단은 제한 조건을 많이 걸어놓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집회 자유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아도 집회를 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고만 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현재 집시법의 전체 맥락에는 집회를 마치 허가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되는 조항들이 사실 많이 네,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특히나 20조는 해가 뜨기 전과 해가 진 후라고 하는 정말 너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도 아니고 해가 뜨기 전과 해가 진 후라고 하는 이 포괄적인 내용.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집시법 전체가 위헌이란 말도 있고 10조는 명확하게 위헌이죠. 예.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과거에 나온 걸 보면 헌법 불합치나 이제 한정위헌이 나오면서 네. 현재로서는 이게 완벽한 위헌이 아니라 완벽한 위헌이면 벌써 다 이제 없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대체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헌재에서는 그 시간을 좀 명확하게 하라고 그렇죠. 예, 예, 예. 대한민국의 헌법이 얘기하는 집회는 집회와 시위는 거의 무제한 쪽으로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게 헌법 정신이다. 그 집시법이 이게 전두환 때 만든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아니 이전서부터 사실은 조금씩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때부터 이제 유사한 형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한 거죠. 집회 시위를 못 하게. 그러니까 네. 결국은 독재 정권이 결국은 이 집회 시위라고 하는 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부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일종의 악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전두환 때 학생들 예, 예. 그 항의했던 학생들이 대우운다 법원에 가서 그 유죄를 받을 때 예. 집시법으로 받았어요. 맞습니다. 예. 집시법으로 받은 거. 대표적인 악법이라는 게 말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되고요. 예. 어떻게 되면 우리가 87년도에 이제 9차 헌법 개정인가를 하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우리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헌법의 틀에서는 하여간 집회와 시위는 무제한 최대한 보장돼야 된다.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제한된다. 그런데 현재 현 정부가 하려고 하는 여당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거 집회와 시위에 관한 자유를 줄이겠다. 이게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이거 헌법 정신 헌법 전문에 5.18을 넣으신다고 한다며요. 예. 5.18을 넣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전두환 때 예. 집시법으로 예. 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을 예. 올가맸듯이 예.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예. 이거를 개정해서 그렇죠. 특히 촛불 집회. 예. 촛불 집회 5시, 6시에 맞습니다. 거리 돌아다니고. 그렇죠. 촛불 자체가 아, 그거 집시법에 그냥 걸려버리네. 그렇죠. 시간대 자체가 예, 예. 촛불을 드는 예. 시간대 자체가 얘들 촛불에 나오지 마. 예. 예. 근데 지금 이거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물론 이게 국회에서 통과될 리는 없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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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모르죠. 다음 총선에서 예를 들면은 그렇죠. 과반을 차지하면 예, 이거 통과시키는 예, 예, 예.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저희는 너무 이제 흥미로운 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자유를 외치는 정권에서 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제 좀 웃긴 데다가 어떻게 되면 이 집시법의 이제 주요 이제 집행자들은 경찰이잖아요. 네. 오히려 이번 일 일련의 사태를 보면 경찰은 가만히 있었어요. 아. 경찰은 오히려 지금 경찰에 나온 보도를 보면 야 요즘 집회 시위가 얼마나 평화롭게 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집어넣어서 괜히 집회와 시위를 자극하고 이런 것들을 불법 시위를 만들려고 하냐, 불법 집회를 예. 만들려고 하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경찰에 한 명이 지금 제가 보기엔 경찰의 왕따 같은 분이 한 분 있어요. 지금 경찰청장이 한 분이 윤희근이 예. 이 양반이 또 이 양반만 나서서 또 강경하게 대응해라, 엄정하게 대응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뭐 지금 30일 날 이제 저희 이제 민주노총에서 2만 명이 모이는 이제 집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 진압을 뭐 캡사이신을 뭐 물대포는 못 쓰게 하니까 지금 물대포는 문제가 많으니까 과거에 백남기 농민 열사 돌아가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물대포는 겁이 나서 못 쓰는 모양인데 무슨 캡사이신 아시죠? 매울 때 그 왜 고추에서 추출해가지고 매운 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쓰겠다고 이걸 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를 과거에 공안정국으로 몰아간다 그랬죠. 똑같이 가는 거구만. 네. 이번에는 이제 공안은 간첩 이런 걸로 약발이 안 받으니까. 이제는 불법 폭력 뭐 이런 집회를 만드는 거죠. 뭐 과거에도 학생들이 시위할 때 그렇죠. 불법 폭력이라 그랬어요. 똑같이 가요. 맞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자극을 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면 이쪽에서도 집회 시위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아 저쪽에 캡사이신 쏘고 막 이러면 화나죠. 아, 그럼 이제 그러면 여기도 이제 그렇죠.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는 거고 돌멩이 던지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 또 보도는 캡사이신 쏜 거는 보도 안 하고 그 돌멩이 던지는 거, 예를 들면 몽둥이 있는 것만 예를 들면 이제 하겠죠. 전두환 때 그랬어요. 예. 전두환 때 그 언론이 다 그만 그렇죠. 받아쓰겠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를 일정하게 만들어가는 건가? 이게 이제 공안부 검찰이 좀 퇴조하고 특수부 검사들이 이제 지배하는 세상이 되니까 이제 새로운 형태의
뭐 공안 영국은 아닌데 뭔가 새로운 형태의 좀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호미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거는 행안부 장관, 물론 행안부 장관이 지금 이제 정지가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든 행안부에 무슨 차관이 나온다든지 뭐 예. 이런 사람이 나와서 여당하고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한동훈이가 여당에서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러요. 이분은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이분은 이 집회 시위에 관한 거하고는 사실 별로 해당이 없죠. 없어요. 직접적으로 행안부에서 담당하고 경찰이 담당해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갑자기 등장하더니만 뭐라 그랬어요? 이분이 또 지금 정치인인 거예요. 뭐 정치인 다를 때 이런 얘기 필요 없어. 정치인인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들께서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것과 불법 집회에 단호히 맞서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 후자를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네. 아니, 공무원이잖아요, 지금. 공무원 이런 발언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아닌가요, 이거? 네. 예를 들면 이러면서 본인이 나서서 정치적 발언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공무원은 죄송한데 현행 주어져 있는 법이 있어요. 이 법에 있는 발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법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 주무부서가 아닌 장관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할 상황도 말이 안 되고 공직사회에서는 이 월권이죠. 다른 아니 내 부서 담당인데 다른 부서가 와가지고 장관이 와서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웃기지만 청축 중립 부분도 위반이잖아요. 본인이 이미 다 판단을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게 이제 문제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법 얘기에다 집시법을 한 말씀 더 드리면 집시법의 처음에 일종가에 적법한 집회에 대해서 보장하겠다는 식으로 써 있어요. 아, 그걸 누가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악법이라는 게 거기 또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에 관해서는 다 그러니까 평화가 훨씬 넓은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법이란 말은 자기들이 만든 또 다른 과거 군사정부, 독재정부가 만들었던 그 적법이란 틀 안에 집회만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논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가 됐습니까? 아직도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집시법은 폐지해야 돼. 아, 그럼요. 이런 법. 이건 무조건 폐지해야 돼. 그럼요. 이거. 그리고 집시법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집회에서 예를 들면 뭐 폭력을 쓰거나 예. 예를 들면 예. 그 형사소송 얼마든지 형법으로 다 그럼요. 처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처벌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왜 합니까? 아니 보솔로에서 이 지금의 이 후쿠시마 오염수 노동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사회 이슈들이 있는데 지금 제대로 보도합니까? 보도하면 이렇게 안 나오겠죠. 민주노총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건설노조가 왜 분노하는 겁니까? 아, 건폭으로 몰고 조폭으로 그렇죠. 몰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분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분이 쉽게 말하면 분신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무슨 또 무슨 유서를 뭐 무슨 대피를 했다는 동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몰고 가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그거 가지고서 뭐라고 하고 하니까 네. 화가 나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서로 모이자. 그렇죠. 모여서 우리의 주장을 얘기하고 억울한 죽음이고 이게 정말 사회적 타살인 거 아니에요? 범폭으로 몰아가니까 난 우리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분노 속에서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건 사회적 약자들의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싹 얘기하고 무조건 집회와 시위라고 하는 것들을 규제하고 억제하고 이거를 불법 폭력으로 몰아가니까 불법 폭력이 아닌 집회와 시위마저도 불법 폭력으로 될 가능성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거의 뭐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림 나오는 거죠. 네. 하여튼 그 윤석열이가 그 후보 시절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전두환이 뭐 정치만 빼고 다 잘했다. 그러니까 이 독재 정권은 똑같아요, 여러분. 예. 이 윤석열 정권이 독재 정권이라는 것을 점점 더 가시하고 있다. 예예. 독재 정권은 뭡니까? 국회 무시하잖아요. 예. 국회 싫어. 그렇죠. 맞습니다. 야당 탄압하는 거야. 네. 예. 그래서 그 전국구 뭐 유정회 해서 자기네들 과반 이상 항상 차지했잖아요. 그렇죠. 아마 내 생각에도 이번 총선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과반 이상을 차지할 거죠. 아직 예. 제 말이 틀리나 보십시오, 여러분. 예. 분명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집회 못하게 해요. 그렇죠. 불법, 예. 폭력, 똑같이가 똑같이. 아니 지금 이 시기에 어느 국민이 지난번에 16, 17일에 민노총 1박 2일 노숙 집회를 했어요. 네. 국민들이 지금 그게 불편하고 그게 어렵고 그게 짜증나요? 국민들이 불편하고 어렵고 짜증나는 이유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지금 방류된다. 네.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싸냐. 경제가 어렵다. TV에 나오는 거 이거 짜증난다. 정치 짜증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지금 오만. 지금 노동자들이 이렇게 때려잡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노동자들이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어렵고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이 팍팍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왜 이러냐? 그럼 결국 남은 건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선거운동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독재 정권으로 가는 거예요. 네, 노동을 때려잡으면 그냥
한 40%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40%가 굳세게 날 지지해 주니까 예를 들면 적절히 무슨 노조 뭐 비리 적절히 노동 좀 대규모 노조들의 예. 뭐 좋은 처우 뭐 이런 얘기들 언급하면서 막 이제 막 분노의 소스 막 캡사이신을 섞는 거죠 말 그대로 네. 화나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냥 전국을 그렇게 막 몰아가는 거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독재의 모습들이 점점 더 과시화되고 있다. 네, 전두환이나 박정희 나라까지는 안 팔아먹었어. 알겠습니다. 예. 아니 저는 한 말씀 꼭 더 드리고 싶어요. 예, 어. 김기현 대표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 쇠총, 쇠파이프, 집단 린치 등이 동원되는 폭력 집회. 근데 경찰이 얘기하는 건 지난 몇 년간 쇠총, 쇠파이프 등의 폭력이 등장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다 그냥 끝이 뭐? 그냥 저는 이분이 도대체 여당 대표로서 이분 지금 하신 일이 저는 뭔지 궁금해요. 집회에서 그렇게 충돌과 갈등과 대립이 있었던 게 DJ 정부 때부터 집회 시위 숫자가 줄고 예.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소통이 되고 예. 서로 간에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토론되고 언론도 제자리 잡고 그러면서 이게 거죠. 집회가 없어진 것인데 그럼요. 왜 이렇게 집회가 많아졌는가 불통 그리고 언론에 완전히 받아쓰기와 그리고 완전히 불법 독재 정권이 들어서는 기운이 생기니까 국민들이 거리로 그렇죠. 나오는데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쇠파이프 나온 적 없고 쇠총 나온 적 없고 폭력 집회 나온 적이 없어요. 문화재하는 걸 왜 지시법 사실상 지금 그게 그 10조가 무용지물 지금 무용지물 됐는데 예. 왜 그게 문제라고 해서 밤 새벽 문화재를 못하게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불법은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의 기억들을 국민들한테 다시 하면 기억나시죠? 옛날에 이랬어요. 이런 얘기 하면서 나쁜 놈들이에요. 계속 이제 이것만 그냥 흘러간 유행가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다시 돌아올 겁니다. 아, 국민들이 과거에도 그랬는데 학생들 말이야 불법이다 폭력이다 몰고 어? 그 치루탄 쏘고 말이지 정경 애들이 그냥 파이프 휘두르고 그랬는데 아 돌아가는구나 그걸 알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재경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